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행복 죽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차밍 스쿨을 열게 된 연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 부처님이 이르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이것이 누구의 탓이 아닌 우리 모두가 동업 중생이고 또 모두가 동참해버린 환경오염 등의 과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과를 공부한 우리 불자님들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참여하며 그리고 또 이 위기를 잘 넘기시면 절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서로 조심하며 또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면 우리가 음식에도 면역력을 키우는 것들을 먹지만 우리의 정신, 마음 건강이 먼저 우뚝 서야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힘들고 이 어두운 생각들을 다 날려보내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보시지 않을래요? 예, 차밍스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할 예정이고요.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잡학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치에는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는 무지개 칼라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지개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로마 신화에는 신들의 심부름꾼으로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행운의 상징이라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죠. 비 온 뒤에 잘 떠오르는 무지개 빛. 지금 어두운 이 시대에 행운의 무지개가 뜨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렌지 명상이라고 했는데요. 준비물은 이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 좋아요. 네. 색채에서는 오렌지를 빨간색과 노란색의 혼합색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붉은색을 바라보면 그 색에는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또 이제 건강 또 이제 현실적 지금 상황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물질세계의 힘을 내므로 즉 돈이죠. 재물에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지적이고 또 지식의 세계이며 밝음이죠. 즉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 포지티브를 내게 되면 굉장히 원기가 왕성하고 또 활동적이며 배품도 풍성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요. 그래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도 좋아지겠죠. 왜? 이제 즉 돈이 잘 돌아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노란색 또 옐로우가 포지티브를 내게 되면요. 굉장히 지적이고 또 지식의 세계입니다.
밝음을 내니까 자연 그 사람은 빛이 나겠죠.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또 이성적이며 정확한 논리를 편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 예,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그 코로나의 질병의 재앙으로 모든 것이 차단되어서 나라의 경제까지도 위기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빨강의 이슈가 또 노량의 이슈가 함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붉은색 레드가 이슈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돈과 재물의 부족이 되고 또 그러니 사람들은 지쳐가죠. 알게 모르게 이 부정적 분노가 우리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죠. 그리고 또 노란색인 그 옐로우의 이슈가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날카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또 이제 이기적이고 또 식습관도 아주 불규칙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성 위험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옐로우 노랑의 색은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로도 보거든요. 태양의 에너지는 여러분 태양총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가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슴으로 연결되니 자연 우울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 두 색이 혼합이 되는 그 색이 오렌지가 되죠. 근데 그 오렌지 색은요 여러분 비장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네, 그 우리들의 비장에는 전생부터 지난날의 상처, 뭐 충격, 뭐 여러분 교통사고의 충격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쇼크, 뭐 수술 후유증 이런 고통으로 해서 뭐 호르몬 조절이 원만치 않고 또 이제 이럴 때는 수면 부족이 오죠. 불면증이라고. 그래서 지금 원래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사회가 코로나로 크나큰 재정 결핍 등 부정적 불안한 시대가 되므로 자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자리를 잡으려 해요. 왜? 비장과 위장이 약해지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비장에 좋은 것을 저장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소통이 다 잘 되어야 되죠. 그럼 먼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정말 답답해지죠. 그럼 답답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열받고 또 심장, 혈압계로 병이 오고 또 이제 그 비장이 상하게 되면 자연 위가 안 좋아지니까 신경성 위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듯 소통이 안 되어서 결국 오장육부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이치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서운 말로 돈이 돌고 돌아야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침범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막히고 못 만나니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 어때요? 자연히 미래가 불안하게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붉은색과 노란색의 혼합색인 이제 그 오렌지색에 좋은 포지티브를 내도록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오렌지색이 포지티브를 내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자신감과 또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이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 또한 아주 원만해지고 당연히 사교성도 풍부해지시고 이제 식욕도 좋아지고
그 오렌지색은 여러분 부처의 기운을 낸다고 하죠. 자, 그런 이런 오렌지 명상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 지금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힘을 내기 위한 시작도 되지만요. 또 사실 정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이 오렌지 명상을 하시면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오렌지 명상 어떤 곳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에 한 20, 30분 가량 햇빛을 보며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뭐 예쁘신 분들 절대 이렇게 햇빛에 걸려진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 여러분 이 안에 비타민C 많은 거 아시죠? 더 예뻐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뭐 옥상이든 뭐 또 사무실 자기 자리든 어디서든 그 창가에 햇빛이 들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바닥에 기대시든 의자에 기대시든 편안히 하고 이제 그리고 호흡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명상을 하시든 이 먼저 가슴 호흡을 한 세 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숨을 들이실 때는 이제 푸른 이제 창가에 보이면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그 푸른 하늘이 그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다 들어오고 또 이제 숨을 내쉴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탓기를 다 내뱉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호흡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슴 호흡이요. 이렇게 들이실 때 크게 들이시고 내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럴 때 파란 하늘처럼 깨끗한 기운이 내 몸 구석구석 어두운 기운을 싹 몰아내듯이 몸이 개운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더욱 편안한 자세를 하시고 눈을 살포시 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 돼요. 그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또 이제 사실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까 이제 자, 강렬한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게 개어있다. 자연은 부드럽게 주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눈을 감은 그대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잠시 동안 자신의 몸과 함께한다 생각하십니다. 예, 밝은 눈부신 태양이 내리쬐이며 그 빛은 내 머리 위를 비추고 백회를 지나 머릿속으로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예, 상상을 해봅니다. 예, 이럴 때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의 약사 유류강 열의 불림을 생각하셔도 좋겠지요. 특히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약사 열의 불을 마음으로 염송하시며 약사 열의 부처님의 빛이 그 광명이 내 몸속으로 다 스며든다. 네, 그렇게 상상하시면 정말 그렇게 되겠죠. 또 지장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 한낱의 빛을 타고 그대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치유의 빛을 희망의 빛을 주신다 생각하면 좋겠죠.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아, 그리고 불자님들 광명진원도 많이 암송하시죠? 아, 이 색채 또한 부처님이 이미 이르신 수행법인 거죠. 자신의 그릇을 닦는 것. 네, 그러므로 내 몸과 마음을 밝은 빛 에너지로 밝고 맑게 정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다라니 주문을 암송하실 때도 그 자체에서 밝은 빛을, 광명을 느끼시고 또 받으며 하시면 더욱 좋겠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눈부신 광명이 방광의 빛이 내 몸으로 스며들어서 차츰 내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고 무한한 자신감이,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성장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붉은 듯한 그 태양빛 속에서 이제 여러분 옐로우를 느껴보세요. 노란색을 먼저 느끼시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느껴봅니다. 눈을 감은 그대로 태양빛을 느껴봅니다. 태양을 온 몸으로 느끼시며 또 이렇게 명상하실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도 다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도 태양빛을 받으며 온몸 전체로, 특히 가슴 또 이렇게 배 부분에 태양빛을 가득 채워봅니다. 그동안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 또 세포에 저장된 부정, 불안 등 부정적이었던 기억을 다 녹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파란 하늘처럼 깨끗한 기운이 내 몸 구석구석 어두운 기운을 싹 몰아내어 몸이 이제 아주 개운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서 또 태양의 깊은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황금빛 태양의 빛이 자신의 태양신경총 가슴에서 뿜어져 나와 그 빛이 다시 내 몸 전체로 퍼져간다, 그렇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빛나는 금빛 속에 자신이 있다고 느끼며 그동안 어둡고 불안했던 생각들이 온몸 구석구석 태양빛을 받아들여 다 녹아 없어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숨을 들이마실 때 그 태양빛을 함께 마신다 생각하면 돼요. 태양이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하늘은 맑고 푸르게 개어 있다. 자연은 부드럽게 나를 감싸 안는다. 그러시면서 자 그대로 이 두 팔을 벌려 하늘을 감싸 안듯이 이렇게 내 몸을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봅니다. 우주 안에 큰 빛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우주 안에 큰 빛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우주 안에 큰 빛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네, 그대로 이제 팔을 내리시고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합장해 봅니다. 온 우주의 부처님들께 기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온전한 이 삶. 잠깐만에 부서지면 다시 얻기 어려우니 하찮은 일에 한눈 파는 일 없이 다만 이 삶의 진실한 모습으로 낱낱이 깨달아 마치도록 하소서. 지금 이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 하겠나이다.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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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또 두 번 해보시고 매일매일 한낮의 태양빛을 약사일의 부처님의 기운을 받으셔도 지장보살님의 또 관세음보살님의 빛을 함께 받으셔도 좋습니다. 또 종교인이 아니셔도 태양빛을 받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조금씩 하셔서 내 안에 탁기를, 탁한 기운을 자꾸 내보내면은요, 나에게 이제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 밝은 기운이, 그 밝은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옆으로 또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밝은 에너지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